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초간단 김치찌개를 만들 거예요. 찌개 하면은 조금 그래도 귀찮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진짜 딱 집에 김치만 있으면 되고 이제 부가적인 재료는 참치, 뭐 통조림이 햄, 소세지 아니면 돼지고기 뭐 이 정도? 근데 이런 거 다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스팸을 활용할 거예요.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보실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하단에 김치가 보이네요. 아, 이 치즈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요. 원래 저희 집에 통조림 햄이 있어요. 햄이 있는데 이걸 편의점에서 좀 전에 사왔고요. 일단 통조림 햄 하면은 스팸이라고 많이 떠올리셔가지고 일단 스팸을 사왔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딱 2인분을 만들 거거든요. 이 대가리 있는 부분을 씁시다. 딱 이게 보면은 이제 종이컵으로 한 컵 꽉 차게 나올 정도? 근데 이것도 조금 많긴 해요. 종이컵 한 완전 꽉 차게 아니고 3분의 2컵만 해도 충분히 2인분 김치찌개 나옵니다. 그냥 딴 데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냄비에다 할게요. 김치는 대충대충 너무 짜잘하게 쓸면 또 그러니까 대충대충 대가리는 버리고요. 근데 너무 그 밑에 부분이잖아요. 위에 부분이 좀 있어야 위에 부분 좀 물르면서 맛있는데 뒷부분도 좀 넣고 이 정도면 종이컵으로 한 컵 꽉 차게 나옵니다. 통조림 햄은 딱 뜯어갖고 이렇게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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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두두두두두두 해주면 싹 나옵니다. 햄은 그냥 적당한 크기. 통조림 한 개 쓰는 거는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햄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보통 반 개만 쓰셔도 충분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개 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햄 잘라놓고 이것도 냄비에다가 투척. 여기에 물 한 컵 반, 종이컵으로 한 컵 반인데 한 300ml 정도 나옵니다. 계량컵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제 불을 켜주세요. 이대로 대충 한 팔팔 끓으면 10분 안에 6, 7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나는 김치가 푹 익은 게 좋다.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는 김치의 그 물르기 정도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죠? 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김치 국물을 꽉 짜요? 아니면은 국물 넣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 꽉 안 짰습니다. 굳이 꽉 안 짜도 되고요. 내 김치가 너무 시다 그러시면은 물기를 꽉 짜고요. 그냥 보통이다, 그냥 묵은지다 하면은 그냥 국물 꽉 안 짜고 그냥 이 상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뭐 참치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진 마늘, 파, 양파, 돼지고기 그리고 뭐 김치를 한번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끓인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물을 맹물 대신에 쌀뜨물로 한다든지. 오늘은 요걸 넣을 건데요. 요게 뭐냐면 조미료거든요? 이게 마늘이랑 양파 가루를 이렇게 넣기 편하게 이제 알약처럼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제가 그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저도 그냥 잘 쓰고 있어가지고 평소 요리할 때 넣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7분 정도 끓였고요. 김치가 익은 상태를 보면 네, 이파리는 완전 물렀는데 이쪽이 이런 김치찌개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폭삭 그 무른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을 딱 보면요 솔직히 여기에서 간은 더 안 해도 돼요. 제가 요즘 싱겁게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햄에서도 염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치에서도 염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나는 여기서 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뭘 추가하면 되겠죠? 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넣는다면 저는 간장 한 반 스푼 정도를 살짝 넣을게요. 간장을 넣는 이유는 소금도 깔끔하고 좋은데 간장은 뭔가 더 깊은 맛이 살짝 더 난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상위 버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치즈, 슬라이스 치즈 한 장만 들어가면 부대찌개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약간 국물이 더 걸쭉해져요. 그래서 치즈 한 장을 놓고, 치즈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면 돼요. 네, 치즈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풀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끝. 좋아 좋아 좋아. 끝. 끝났어. 먹어봅시다. 어때요, 성공? 맛있어. 여러분 아시죠? 김치찌개는 다음날 먹는 게 진짜 더 맛있어요. 옛날에 김치찌개 밤에 막 고기만 건져 먹고. 맞아. 근데 나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아요? 너무 빨간색 요리만 한 것 같아. 빨간색 요리 말고 또 뭐 짜장 관련된 거. 짜장? 응. 짜장볶음밥! 짜장볶음밥 맛있어. 너무 좋다. 한 번도 안 먹었어, 짜장볶음밥. 내가 옛날에 자취할 때 그때 짜장볶음밥 했는데 진짜 맛있었어. 여러분 나중에 짜장볶음밥도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춘장으로 볶는 거거든요. 근데 춘장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짜장 가루 사용해도 되는데 춘장 하면 훨씬 맛있어요. 딱 불이 먹기 딱 적당한. 설거지는 토끼. 그래. 근데 냄비 하나밖에 없었지. 어, 숟가락. 일단은 통조림 햄 하나로도 괜찮은데 참치 좋아하시는 분은 참치 캔 넣고요. 그냥 일반 그냥 길쭉한 소세지 넣어도 되고요. 베이컨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아니면 진짜 양파랑 파랑 이런 것만 넣고 김치만 해가지고 언니 김치찌개로 해도 좋은데 저는 약간 고기, 육류 이런 게 포함된 게 좋아요. 상위 버전으로 치즈 한 장 넣으면 부대찌개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부대찌개 맛을 더 느끼고 싶다 하면은 설탕 약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나 아니면 테이블스푼 아빠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네, 그럼 오늘 자취 한 끼 초간단 7분 김치찌개 만들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